자, 이제 왼손 타자 김규민을 상대로 신정락을 올린 LG 트윈스입니다. 김규민 선수고요. 초그모터 타격 센터 쪽 중견수 오른쪽 안타. 선두 타자 출루 키움피 오너스. 좌타자가 지금 두 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좌타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신정락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신정락 선수가 올 시즌에 좌타자를 상대로 해서 12타수 무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수계 허정혁 2구 타격 걷어 올렸습니다. 2타구 좌익 스티로 떨어진 안타. 두 명의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균형이 이렇게 부러집니다. 아주 이상적인 타격이 나왔어요. 자, 맞자마자 상당히 멀리 뻗어나갔던 타격이었고요. 원본 상황에서 포크볼로 구사를 한 게 예. 높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허정엽 선수가 아주 컴팩트하게 공략을 잘해줬습니다. 후에 뭔가는 임팩트를 오늘 경기 중요한 순간 보여주는 허정엽. 자, 그리고 서건창의 타구 1, 2간 뽑아냈습니다. 허정엽도 3루를 돌았습니다. 공도 홈으로 홈까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먼저 들어옵니다. 서건창은 2루까지 키움 히어로즈가 점수차를 키웁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지금. 예. 유관호 선수가 잡았더라면 승부가 아주 재밌어졌었는데 여기서 한 명의 주자가 더 홈까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허정엽 선수의 득점, 서건창의 타점, 정찬원 선수를 올렸던 이 트윈스의 마운드 교체 좀 아쉬운 다섯 개 박병호입니다. 들어당겼습니다. 타구는 3루간 열었습니다. 좌측에 적시타 서건창을 불러들이는 박병호. 자신의 통산 1000번째 경기 출장 타점으로 자축을 하는 모습이고요. 박병호의 안타로 점수차가 역전차로 조금 더 키워진 상황입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한현희 선수고요. 선수 타자는 김민성.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원아웃. 마운드에는 한현희 선수가 있고 어저께도 쉬고 그저께도 쉬고 오늘까지 쉬면 그렇죠. 지금 내일 등판하게 되면 3일째 등판. 김용희 선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투수는 한현희. 땅볼 2루수 건져냈습니다. 역동작 송구 1루에서 아웃카운트 처리합니다. 투아웃. 하자면 상대편인 LG도 3점까지는 해볼만해 할 수 있는데 4점은 오늘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다섯 개 오지환 스윙 삼진. 자, 오늘의 경기 후회 균형을 무너뜨렸던 키움 히어로즈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